한동안 광고가 계속 나왔었죠. 블리치, 만의 길, 만의 길, 만의 만의 계속 나왔는데 진짜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놀이도제에 걸리는 줄 알았는데 근데 클릭을 해보니까 사전 예약이더라고요. 그래서 잊고 살았는데 요즘 광고 안 나오잖아요. 마침 플레이스토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눌러봤는데 솔직히 깔 생각이 없었는데 이거 눌러보니까 여기 보기 만의, 즐거울 만의, 놀랄 만의. 여기 만에 너무 킹받지 않습니까? 만에가 궁금해져서 깔았습니다. 게임 시작 다 깔렸습니다. 사실 저는 블리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블리치를 몰라요. 이제 블리치가 그 원나블의 블리치죠. 일본의 이제 만화 3대장. 저는 딱 슬램덩크랑 드래곤볼 나올 때 그때까지만 일본 만화를 즐겨 보다가 이후에 안 봤기 때문에 원나블을 모르는데. 광고가 참 대단해요. 원나블일 때도 블리치를 안 봤는데 블리치 게임을 깔게 됐습니다. 내 이름은 쿠로사키 이치고 15살 고1이다. 15살이 고1이에요? 중학교 2학년 아니야? 아, 월반을 했나 보네요. 머리가 좋아서. 저 초등학생 때 월반한 애들이 있었습니다. 반에. 쿠로사키 이치고. 일본인들은 이제 이름이 이렇게 길죠. 제가 김도바로 이제 김이 성이고 도바가 이름이잖아요. 얘는 이제 성이 쿠로사키고 이름 이치고인가 봅니다. 우리 집은 마을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다. 아, 금수저네. 병원을 운영하는 아빠가 의사인 게 아니라 의 병원 원장인 거죠? 그래서일까 난 태어날 때부터 유령을 볼수 있었다. 집이 병원인 거랑 유령 보는 거랑 뭔 상관이야? 아. 이거 스킵하겠습니다. 재미없네요. 뭐죠? 괜히 스킵했다. 아, 큰일 났다. 아, 위로 드래그해서 필살기를 시전하세요. 그거 같다. 디지몬 소울 체이서. 잠깐만. 방금. 어? 이거 자동으로 가면, 자동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캐릭터 도감 같은 거 없나요? 저 그분을 본 뒤로 머리에 스토리가 안 들어옵니다. 드디어 나왔다. 강제 진행 뭔데. 나가, 나가, 밖으로. 이런 걸할 때가 아니야. 여깄다, 여깄다. 아이젠. 잠깐만요. 여기, 여기, 여기. 됐다.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아, 똑같진 않네요. 아, 너무 닮았다. 윤사마랑. 와, 엄청 옛날 사람인데. 윤사마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되시죠? 48세시구나.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군요. 엄청 옛날 같은데. 주식 하신답니다, 요즘은. 아, 욘사마 때문에 스토리 스킵해버려가지고, 제가. 아, 욘사마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 아이젠 때문에 스킵해버려가지고, 내용을 모르겠네요. 좀 캐릭터 하나 볼까요? 뭐좀 재밌는 캐릭터 없나? 닮은 캐릭터가 별로 없는데, 얘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흑인 나오는 거 보니까. 보니까, 요거는 뭔가. 잠깐만, 찾아봐야겠다. 모티브가 된 캐릭터가 없다네요? 얘만 있대요, 얘만. 아, 뭔가 약간 이제 어디서 본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으로 생겼는데. 또 딱히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어떻게 닮았나 봐요, 윤사마. 검색하니까 성시경 닮은 꼴로도 나옵니다. 성시경보단 윤사마 같은데? 아, 근데 이거 큰일 났네요. 이제 스토리를 좀 나무위키님한테 물어보고 진행을 해야겠네요. 아, 여기 있습니다. 유령을 볼수 있는 고등학생 소년 쿠로사키 이치고. 어느 날 자신을 사신이라고 칭한 여자 쿠치기 루키아를 만나 사신의 힘을 양도받게 돼서 사신의 일을 하게 됩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된다는 거죠.
저승사자는 알겠는데 호루는 뭐지? 잠깐만요. 이게 복잡해. 만화 블리치에 등장하는 용어로 초기에는 영혼 상태의 일종이었으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종족처럼 취급된다. 테마물에 말하는 악령이라고 보면 된다고 써있네요. 악령이었구나. 너무 파워레인저에 나오는 악당 같은데. 그래서 만에는 뭐야? 극소수의 사신은 자신의 참백도와 영혼을 공명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시의 상위 단계 해방이 가능하고 그걸 만해라고 한다. 아, 그거네. 오메가몬 같은 거네요. 초궁극체. 그럼 지금 볼수 있는 건가? 어떻게? 만해는 봐야겠죠. 그래도 만해의 길인데. 근데 왜 주인공만 칼을 쓰고 다른 여자애들은 주먹으로 싸운대? 오, 잘 만들었는데? 와, 그거 같아. 그 있잖아요. 90년대 게임 있죠. 자동전투 있다. 아싸. 너무 좋아. 아, 필살기도 써주네, 자동전투가. 지는 거 아니야? 존나 맞고 있는데? 지 오빠한테? 왜 자신이 또 있어? 눈앞에? 와, 겁나 쎄. 주먹으로 싸우는 게더 센가 봐. 야, 본체가 더 세잖아. 이거 큰일 났는데요? 근데 되게 모션을 잘 만들었네요. 뭔가 때리는 게, 이 호로들 때리는 게 진짜 잘 만들었네. 부드러운 거 보이시나요? 전투력을 좀 올려야 될것 같은데, 이거 좀 힘들거든요, 갑자기? 확 힘들어졌거든요? 탱커를 올려야 되나? 아, 전투력이 이거구나. 얘는 뭔데 왜 이렇게 약해요? 얘가 원래 사신 아니에요? 얘는 왜센 거죠? 얘가 내추럴 진짜 개 헬스녀였네. 얘는 뭐 칼도 없고 그냥 어디서 뭐 하던 애도 아니고 그냥 길에서 만난 애인데 그냥 처음부터 주먹으로 다 패고 다닙니다. 탱도 혼자 다 서요. 얘를 강화시키겠습니다. 계속 업해 계속. 와, 얘도 불쌍하니까 올려주자. 오호. 드르 됐다. 얘야. 아, 얘 올려줘도 왜 이렇게 약한 거야? 아, 자동 전투 너무 좋다. 얼마나 세졌나 볼까요? 야, 헬스녀가 최고라니까. 솔직히 이름이 너무 길어서 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름을 한번더 기억해 둬야겠어요. 이게 에이스네. 그냥 혼자서 그냥 무한탱이야. 한무 탱커야, 진짜. 야, PC본이 또 나왔습니다. PC본 D. 하지만, 어이구, 어림도 없죠? 아, 야, PC본, 이 악물고 헬스녀 쓰러뜨렸습니다. 야. 왜 이렇게, 뭐야? 잠깐만, 지는 거야? 아, 졌잖아!
아니지, 아니지. 오? 아니, 헬스냐 없으면은 그냥 자동물인데? 아, 노답. 아. 노답. 와, 이렇게 만해를 보겠다는 저의 꿈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이 블리츠를 몰라서 재미가 없네요. 아시는 분들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스토리도 있고 스토리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걸로는 약간 그 짱구 느낌이었어요. 짱구가 이제 유치원에 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생활을 하고 뭐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집에서도 일어나고 그런 느낌으로 이제 사신인 이치고 이치고한테 여러 사건이 막 일어나고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다른 게임으로 뵙겠습니다. 도바!